보였어 배포. 파이크 이 찍는 거 되게 좋다. 초반 싸움에 1레벨 좀 두들겨 맞겠다. 근데 상대 보티오만 스펠 빠진 건가? 올라프도 빠진 거 같은데. 그렇지. 힐이 되게 좋아. 난 변화의 바람이다. 또 괜히 타다가 맞으면 진짜 큰일난다. 아까 힐 썼구나. 아니야. 로밍 뭐야, 느낌 있어. 하나 깰 수 있을까? 역시 쟤는 로밍이래. 백업 속도가 엄청 빨라. 어? 오, 가도 죽잖아. 아, 아깝다. 아, 이제 이렇게 되구나.
하지 말걸 그냥. 아, 아깝다. 바드까지 잡았으면 진짜 터진 건데, 게.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과문 타고 올 것 같은데 느낌이. 보였어, 배포. 아, 이게 보란 방패 가면 진짜 먹기 힘들더라. 공격력 템도 없어가지고. 더 가면 애매한데? 미드 안 가? 아, 이거 뭐 반응을 못 해줬네. 저걸 꿀 줄은 몰랐다. 아, 안 되었어? 아니, 아까부터 올라프한테 너무 제약 골드 준다. 일로 갈 필요가 없었구나. 뭐야? 아, 왜 이러지? 이제 확실히 뭔가 이상해졌어, 많이. 한 일주일 전에 비해서 엄청 못해진 것 같아. 일주일 전에도 못했는데. 아니, 이거 올라프 또 제압골드 주면 진짜 커, 이거. 450원밖에 안 하지만.
상태가 곧 소멸됩니다. 죽여 그냥 너가 잡아. 그렇지. 적을 처치. 그러면 골드 먹는 건가? 아, 이거 탔으면 큰일 났는데. 아, 이걸 맞으면 안 되는데. 유미야소가 진짜 이게 좋지. 딱 얘네 단점은 라인전 치면 끝난다는 거. 아니 제발 좀 그냥 죽어주면 안 되냐? 할 거면 이즈나 룰루한테 써야 되는데. 그 벌레였다. 간만에 수은가 볼까? 수은은 너무 꿀보다. 아, 뭐야. 오케이, 전령 살렸다. 이거 박으면 97인데 사나 이거? 까비? 아 까비? 넘어갔다. 뺍시다. 부러져 비로소 자유로운다. 내가 1대3이었어도 이겼겠다. 의미 없었어도. 아 지지. 아 집가오면 개꿀잼인데. 템사오면 개꿀잼이 판인데. 좀 아까운데?
근데 원래 생각보다 야수 상대로 이즈가 좋아요. 후반 가서 야수 좀 카이팅으로 이길 수 있는 이즈밖에 없어요, 원딜이. 다른 원딜은 나중 가도 힘든데, 이즈는 나중 가면 야수 잡기 쉬워서.